그야말로 최다 구성 드리는 만큼 10팩도 아닌 12팩 총 합쳐서 네. 32팩을 만나가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격이 어떻게 되냐고요? 한 팩당 가격이 세상에 아니 1150원 꼴이요? 아니 요즘 그 옛날에 우리가 제일 싸다고 한 반찬이 뭐 두부나 콩나물이었는데 두부 콩나물도 뭐 2,000원, 3,000원 종류별로 다르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오늘 저희가 국내산의 고등어 맞아요. 그것도 이동산 선생님의 그 노하우 그대로 담아서 보내드린 브랜드 고등어 안동 강고등어가 팩으로 보면 지금 31팩인데 진짜 보기만 해도 배부르지 않아요? 32팩입니다. 32팩. 그것도 그야말로 대사이즈 정말 커요. 원물 기준으로 34cm 내외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하나에 구워 드실 때도 제대로 드셔보셔야 되잖아요. 네. 큰 사이즈. 정말 대사이즈 드릴 때 만나가시죠. 자, 이제 워낙 고등어 가격이 진짜 비싸요.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그리고 특히 큰 사이즈 비싸다는 얘기는 진짜 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시장 나가서 요런 34cm 내외에 그것도 국내산 고등어를 한 손을 딱 드시면 요거 가격이 진짜 비싸죠. 근데 보세요. 이거 국내산 고등어 맞죠? 맞습니다. 눈빛도 초롱초롱하고요. 굉장히 밝아요. 지금 등도 이렇게 새파랗고 손도 보세요. 배도 이렇게 탱탱한 게 지금 이거 갈치 진짜 아니에요? 갈치처럼 진짜 탱탱하죠. 이런 국내산 고등어만 사용을 해요. 국내산 고등어 34cm 내외 이 큰 사이즈 구하기 진짜 어려운데 요 큰 사이즈 사용했고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객님 아, 요게 또 중요합니다. 손질을 다 했어요.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안에 큰 가시, 잔 가시 다 발라서 보내드리는데 어머, 위에 건 뭐예요? 요거 오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요거 아닙니다. 지금 요건 우리가 30cm 홈쇼핑에서 많이 보신 사이즈고 34cm 내외 요 큰 사이즈다 보니까 눈으로 확연히 지금 크기도 크기지만 요 폭 자체도 그렇고요. 살밥 자체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두툼해서 요거를 여러분 진짜 하나, 요거 하나 딱 구워보시잖아요. 그러면 살밥도 이렇게 두툼한 거 보실 거고요. 그리고 요게 드실 게 그냥 통째로예요. 버리는 게 없죠. 맞습니다. 특히나 고등어 하면 국내산을 쳐주는 이유가 이 조직감도 치밀하고요. 또 살밥이 또 많다 보니까 드실 게 또 많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쫀득쫀득 그 식감도 역시나 다른 거고요. 오늘 국내산 그것도 브랜드 있는 이동삼 안동 강고등어 만나가시는 겁니다. 손질 다해서 국내산의 주겸과 천일염으로 다해서 이렇게 이동삼 선생님의 친필 사인까지 싹 해서 보내드리니까 이것만 그냥 한 팩 딱 뜯으셔가지고 바로 그냥 구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야 주부님들 입장에서는 요리하기도 굉장히 간편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살밥이 이게 이제 큰 네 사이즈다 보니까 와. 통통한 느낌 자체가 달라요. 요거 요거 보이시죠? 지금 두께가 굉장히 두툼해요. 와, 정말 두툼합니다. 이게 이제 대 사이즈 원물 기준으로 34cm 내외다 보니까 그렇고요. 아니 웬만한 등심 스테이크의 그 두께 아니겠어요? 와. 아니 고등어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두께를 만나볼 수 있겠어요? 그게 닭가슴살 같지 않아요, 고객님? 아, 그러니까요. 진짜 두툼한데요. 자, 요거를 제가 보통은 일반 고등어라면 요걸 그냥 혼자 먹을 텐데 박근희 씨한테 요거 하나 혼자 딱 드시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밥 준비 딱 하셨는데 여기다 올려가지고 와 이렇게 해서 보세요. 보세요. 두툼한 야 커다란 고등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옆에서 이걸 또 뜯습니다. 진짜 맛있다. 아니 살밥이 그냥 단순하게 많다가 아니라 어쩜 이렇게 조직감이 치밀한지 씹으면 씹어서 쫀득쫀득하면서 입에서 녹슬 밥이랑 안 먹어도 이게 짜지가 않으니까 좋아서 요즘 이제 싱겁게 드시는 분들 굉장히 좋으실 거고요. 짜지 않네요, 진짜. 그렇죠?